자, 이제 한번 3부로 가보도록 하겠어요. 계획대로 돼가고 있어. 계획대로 한 새벽 4시까지 컨텐츠를 할것 같진 않지만 새벽 4시에 근접하게끔 하고 있고, 방송은 새벽 4시까지 아주 무난하게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제 역사적으로 그 현재 ING인 전쟁이 뭐가 있느냐? 한번 이거를 보도록 할게요. ING인 전쟁은 대표적으로 한국 전쟁이 있죠. 여러분, 한국 전쟁 끝난 게 아니에요. 휴전이에요.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에 시작해가지고 1953년 7월 27일 월요일이 휴전이 됐어요. 종결이 아니에요. 이 종결에 대한 선언을 약간 지금 준비하는 것처럼 뉘앙스가 풍겨졌는데 안 끝나죠? 근데 지금 국제적인 분위기는요, 이 전쟁에 대해서 지금 현재 휴전 상태인데, 종결을 시키려고 좀, 무엇이냐, 종결을 좀 시키고자, 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회담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리아 내전, 이거 2011년에 시작됐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월드컵 최종 예선 때요, 우리가 이제 시리아랑 같은 조가 걸리면요, 시리아 원정 경기는 시리아 가서 못해요. 지금 내전 중이라서 제3국에 가서 해야 돼. 아니면 지금 코시국이라 그냥 우리나라에서 할 수도 있어요. 두 경기 다 몰아서. 그리고 아프리카도 말리랑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리비아가 내전을 벌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멘도 내전. 아마 예멘도 그거일 거야. AFC 아시안컵 출전 문제로 잠깐 휴전을 했어요. 이때 그 뭐냐, 남예멘, 북예멘이 서로 좀 팀을 합해야 돼가지고, 협회가 하나다 보니까. 그래서 아시안컵은 출전해야 된다면서 휴전을 하긴 했었어, 중간에. 근데 지금 아직 내전하고 있죠. 그리고 코로나19가 있어도 전쟁은 시작된 게 있어요. 아르메니아랑 아제르바이잔이 9월에 전쟁을 일으켰고요. 지금 끝났어. 그리고 티그레이 전쟁 11월 4일에 시작됐어요. 아직 안 끝났고. 그 미얀마는요, 내전 가능성이 존재해서 여기다 써놓기는, 아직 전쟁은 아니에요. 그리고 사상자 숫자가 정확한 전쟁은 사실 없어요. 보고되지 않은 사상자는 셀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내가 역사적으로 사망자가 많았던 전쟁 순위에 대해서 전쟁 관련 얘기를 할 건데요. 웬만한 최상위 순위권에 다 중국이 껴있고요. 이유는 간단해요. 인구가 많아서. 세계 인구 공식 1위라. 거기에다 중국은 그 최근에 이제 다자녀를 다시 허용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일단은 2020년까지 순위 선정 기준은 최소 수치를, 통계로 나온 최소 수치를 따졌을 때예요. 자, 일단 10위는 티무르 제국의 정복 전쟁이었는데요. 이 티무르가 재위한 35년 동안 800만에서 1700만 정도가 희생이 됐다 그래요. 최소가 800만이라는 거야. 그래서 10위예요. 그래서 그 중앙아시아랑 중동이 전쟁으로 인명피해를 가장 많이 입었던 시기가 몽골 제국 전쟁 때예요. 근데 그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제일 많은 게이 티무르 제국 때야. 티무르 제국이 일단 중앙아시아에 있었죠. 그나마 다행인 건요, 중국하고 전쟁을 안 했기 때문에 중국 사상자가 없어서 10위예요. 사실 티무르가요, 명나라 원정을 준비하다가 죽기는 했어요. 왜냐면 그 징기스칸이 죽은 이후로 그 티무르 제국이 약간 그 몽골의
일칸국이 있었던 데를 중심으로 일어났었던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마르칸트 거기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징기스칸의 후예이긴 한 거야. 그랬는데 이 당시 명나라가 건국 초기였고, 거기에다가 주원장의 동생이 조카를 죽이고 영락제로 즉위를 했을 때여가지고, 하필이면 당시 명나라 황제는 영락제였고 조선의 국왕은 태종이었죠. 조선도 명도 둘다 군사적으로 강했을 시기거든. 그래서 붙었으면 아마 만만치 않은 희생자가 생겼을 거예요. 붙었으면 아마 이제 사망자 랭킹 탑5로 갔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탑9위. 이거는요, 최소 희생자 기준으로는 9위예요. 근데 최대로 따지면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최소 840만에서 최대 1억 3,800만까지도 재보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유럽들이 아메리카로 진출하면서 일단은 학살한 인원으로는 한 수백만 될 거야. 그리고 문제는 식량을 뺏어가면서 기근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게 그 유럽이 신대륙 발견할 때 흑사병, 페스트가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면역이 있어. 면역이 있는데 그 유럽에서 돌던 전염병, 뭐 천연두 뭐 이런 거, 걔도 유럽에는 의사들이라도 있지. 아메리카로 그 전염병, 그 세균 보균자들이 건너오면서 그 원주민들이 면역이 없으니까 그냥 싹다 감염돼서 죽은 거야. 그래서 아메리카 원주민들 기준으로는 90%는 죽었다 그래요. 미국만 해도 그 뭐냐, 원주민들 결국은 다 어디론가 사라졌죠. 타이노족은 그냥 멸종했대.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게 중국이 안 들어가서 9위가 된 거야. 놀랍게도. 자, 이제 8위부터는 중국이 들어가요. 8위, 태평천국의 난. 자, 청나라쯤 되면 인구가 엄청나게 많아졌을 때고요. 그리고 이제 극단적인 정치 상황. 당시 청나라는 그 제1차 아편전쟁이 진 다음에 그 애로우 사건 이런 거 일어나가지고 그 진짜 내부적으로 상황이 너무 안 좋은 시기였어요. 일단은 제1차 아편전쟁에서 중국이 최고야, 약간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영국 함선 몇 척한테 깨졌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종교가 일부 극단적인 사람들이 이제 교리를 벗어나서 정말 극단적으로 갔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게 바로 이 태평천국의 난이죠. 사실 태평천국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태평천국은 그 그리스도교 계열에서 정말 극단적인 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일으킨 반란이지만, 그 중국은요, 중국은 몽골 원나라 말기 때 생긴 종교 중에 백년교가 있어요. 이 백년교들의 반란이 그 아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한번 또 일어나요. 백년교의 반란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외세가 개입을 하죠. 외세가 개입한 배경은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애로우 사건으로 제2차 아편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텐진 조약을 체결을 하고 여기서 잠깐 숨 고르게 하고 있는데,
텐진 그 그러니까 텐진이 함락당한 다음에 가만히 있었는데 북경까지 함락을 당하네. 그래서 북경 조약을 추가로 맺어요. 그리고 북경 조약을 체결을 하면서 영국하고 프랑스가 그래, 니네 그 태평천국난 때문에 어차피 우리랑 제대로 싸우지도 못했잖아 하면서 그래 우리가 도와줄게 해가지고 영국이랑 프랑스가 겨우 진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영국이랑 프랑스가 진압을 해줬다는 건요. 자, 영국은 성공회가 있죠. 그리고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가톨릭 국가예요. 근데 얘네가 도와줬다는 건요. 그 태평천국이 약간 이제 사이비라는 거야. 일종의 신천지 같은 거예요. 응. 신천지. 어쨌든 그래서 그거를 진압하고 나서요. 청은요. 그 이제 그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나은 상태긴 했는데 청나라가 그리스도교를 이때 좀 박해를 좀 심하게 해요. 그리고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병인년에 대규모 박해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7위. 7위는 당나라가 이제 당나라 역사를 전반 후반으로 나누게 되면 후반으로 넘어가는 타이밍이 딱 이때예요. 그러니까 당나라는 태종이랑 현종 때 각각 정관의 치, 개원의 치라고 해가지고 아주 전성기를 맞이를 했는데 현종이 물러날 때쯤부터 완전히 당나라는 이제 내리막을 걷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안록산과 사사명의 난인데 사실 안록산의 난 정도는 그래도 많이 알려졌는데 사사명의 난은 그 이제 안록산의 난이 진압된 다음에 전후 처리를 좀 허술하게 하다가 반란이 또 일어난 거야. 안록산의 난으로 인해서 현종은 퇴위해요. 현종인 태자한테 양위한 다음에 피난 가요. 태자가 숙종이고, 그리고 이제 이때는 망하진 않은데 황수의 난으로 카운터펀치 맞고 명맥만 그냥 나라 이름만 있다가 중국이 다시 10개의 나라로 갈라지죠. 5대 19국으로. 근데 이게 안록산의 난이랑 사사명의 난이 일어났던 시대가요. 우리나라 역시 신라도 그렇고 신라는 회공황 죽은 이후로 그 왕위 계승 다툼이 엄청나게 심했고 그리고 발해도 이때 왕위 쟁탈전이 엄청 심했던 시대예요. 발해도 그 대흥무가 세 번째 문왕으로 즉위한 다음에 그 문왕 때 한번 그 발해 전기의 치세를 한번 누리고 그 다음에 선왕이 즉위할 때까지 한 6명의 왕이 거치는 동안 아주 그냥 대혼란기였어요. 발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6위는 이제 이쯤 하면 나와줄 때도 된 제1차 세계대전이에요. 제1차 세계대전은요 유럽 대륙에서만 치러진 전쟁이었다 보니까 그래서 희생자가 1700만에서 한 4000만 정도예요. 근데 여기서부터는요 앞에는 기껏해야 1000만 얼마였는데 이제 막 4000만이 넘어가죠. 이렇게 된 배경은요 이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그 군수품도 산업화가 된 거야. 막 기관총 만들어지고 군수 산업도 엄청 발달해 가지고 기관총이 생기고 참호가 생기고 전투기가 생기고 그러니까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한 게 이게 전투기로 간다니까? 응. 그래서 인명피해가 크게 드러나요. 그다음에 그래서 미국은요, 미국 본토에서는 전쟁은 없었지만, 미국은 결국 참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죽은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은요, 키아오초우라고
독일의 조차지가 있는 땅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래서 중국이 이제 그 군수 보급 이런 거를 좀 도와주다 보니까 그 등소평의 이런 걸좀 적극적으로 나섰었다 그래요. 그러면 그래서 인명피해가 있었어. 근데 이 독일의 조차지가 왜 중국에 있었냐 하면은요, 여기는 안 썼는데 청일전쟁 때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죠. 이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을 하는데 여기서 그 요동이랑 대만을 내놔라 하는데 여기서 삼국 간섭이 일어나요. 삼국 간섭이 일어나가지고 연해주에 와 있던 러시아가 독일이랑 프랑스 두큰 나라를 끌어들여가지고 프랑스는 그때 이제 공화정으로 넘어갔고 독일은 제국이었죠. 그두 나라를 끌어들여가지고 야 니네 그 까불지 마라 일본한테 간섭을 해. 그래서 일본이 요동은 돌려줘요. 요동은 돌려주는데 이 과정에서 삼국 간섭한다고 독일이 중국에다가 이제 조차지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중국 땅도 독일의 조차지를 뺏기 위해서 연합군이 쳐들어왔고 전쟁터가 된 거지.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5위. 5위는 중일전쟁이에요. 중일전쟁 그 1937년에서 1945년까지 중국하고 일본 그리고 한반도에서 희생자가 있었고 그리고 사실 중국하고 일본이 태평양에서도 싸웠기 때문에 저희 인도양 태평양 그런 데서도 싸웠기 때문에 그쪽 동남아에서도 희생자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최소 2천만이 넘어가요. 일단은 중일전쟁은 진짜 중국 전역이 아주 그냥 초토화가 됐고요. 사실 중국이 이때 희생자가 많았던 이유 중 하나는요. 중일전쟁이 있기 직전에 국공내전이 한 차례 있었어요. 제1차 국공내전 하다가 이제 장항량이 그 서한사건을 일으켜가지고 그 장개석을 한번 가둬놓고 협박을 해요. 그래서 국공합작하라고. 그리고 이제 국공합작하고 이제 장항량한테 그 하극상을 했다는 이유로 장항량을 가택연금 시켜요. 근데 그 장항량이 1930년대 그 중후반에 가택연금을 했는데 1990년대까지 가택연금 당한다. 한 5, 60년을 가택연금 당하니깐요. 근데 그 가택연금 당하는 동안 이제 세상 일에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건지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졸라게 오래 살았다 그래요. 21세기에 죽었대. 장학연은. 그러니까 중국 본토에서 장개석이 장학연을 가택연금을 시켰다가 제2차 국공내전 때 대만으로 쫓겨가잖아요. 그 장학연을 놓칠 만도 한데 대만까지 끌고 데리고 간 거야. 그래서 대만으로 데리고 가서도 가택연금을 또 시키고. 지독하죠. 그래서 장개석보다 오래 살아. 그렇고. 그리고 일본이 그막 위안부 같은 전쟁 범죄를 저지르면서 민간인 사상자도 늘어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실 일본이 강제로 우리나라를 그 불법으로 먹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피해 인구에 들어가요.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원들도 여기 인명피해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어. 자, 그리고 탑 4위는요. 명나라, 청나라 제국 교체 시대에 있었던 전쟁이에요. 그 임진왜란 전후로 후금이 만주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이 과정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광해군 시대 때 본격적으로 명나라랑 후금이 싸우기 시작했는데 이때 조선도 강홍립을 사령관으로 가지고
일단 형식상으로 명나라에 지원군을 파견을 했죠. 근데 여기서 강홍립은 붙어보는 척 하다가 상황 보고 후금에 항복을 해버리죠.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조선은 여기에 희생자의 규모에 포함이 돼요. 강홍립의 파견 때부터 포함을 해가지고 정묘호란 때이 북쪽 지역 군대들이 한번 당하죠. 이렇게 의주성 한번 당하고 평양성 한번 당하고, 왜냐면 그때는 임경엽 장군이 의주성이랑 백마산성이 없었거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조정은 강화도에 피난가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까지 내려왔죠? 강화도가 함락됐죠? 그래서 조선 북쪽 지역의 인명피해가 엄청 심했었다 그래요. 어쨌든 이 인명피해 규모가 합산돼서 최소가 2천만이 된 거야. 그 다음에 명나라는 이자성의 난이 일어나면서 내부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 와중에 결국 홍타이지가 대대적으로 대군을 일으켜서 명나라 정벌을 떠나죠. 그래서 이자성이란까지 합세를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이때 명나라가 1644년에 명나라 왕조는 이제 끝났다고 돼 있는데요. 이건 아마 그 북경이 점령됐을 때 시기고, 숭정제에 죽었을 때 시점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이제 잔여 세력들이 남쪽에 자리 잡고 있다가 결국은 끝났고, 청나라가 대만까지 딱 점령하는 그 타이밍까지로 볼 거예요. 대만까지 점령하는 거. 대만까지 점령할 때는 그때는 이미 임경엽 장군은 죽었을 때예요.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탑3. 이제 이쯤 되면 몽골의 전쟁 정도는 나와줘야 이때 희생자가 엄청났죠. 한 진짜 200년 전쟁했는데. 그러니까 몽골 제국이 원나라가 세워질 때까지가 한 100년이고, 원나라 시대가 한 100년도 안 갔죠. 어쨌든 이 시기 동안 최소 3천만이 죽었어요. 일단은 징기스칸 시대 때 서하는 망했고요. 징기스칸 때문에 망했고, 호라즘도 징기스칸 때문에 망했고, 금나라는 징기스칸한테 한대 치명타 맞았고, 오고타이 때 완전 망했고요. 그리고 남宋은 1279년에 망하죠. 그래서 중국이랑 중동에서 엄청난 인명피해가 나요. 거기에는 거의 진짜 한 몇십 년 싸웠던 고려랑 몽골 사이의 전쟁에서도 희생자가 여기에 포함이 돼요. 자, 고려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1279년에 남宋이 망한 이후, 그때는 이미 삼불초 항쟁 진압하는 과정에서의 희생자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남송이 망한 다음에 일본으로 원정을 가요. 그때 있었던 인명피해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명나라가 이 되찾는 전쟁까지 아마 여기 포함이 돼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한족 부흥운동 하다가 홍건적의 일부가 우리나라를 쫓겨오죠.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또그 고려에서도 피해가 엄청 많았죠. 자, 그 다음 이제 역대 2위는요, 이게 얼마나 임팩트가 크냐면요, 삼국지 시대가 진짜 희생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황건적의 난부터 계산이 되는 거고, 진짜 중국 전역에 그냥 내전이, 그냥 아주 죽고 살고 내전이 끊임없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여기에 희생자의 명단에는
우리 고구려 사람들도 여기 포함이 돼 있어요. 왜냐면 그 위나라 때 실권자였던 사마의가 그 이제 그때 삼국지 시대 때 요동의 공손연이라는 제후가 마지막 제후였거든요. 이 공손연은 언제부터 요동의 제후였냐면 저기 그 뭐냐 원소가 죽을 때쯤부터가 이미 요동의 그 태수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마이가 요동을 공격하면서 일단 고구려가 이때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나라랑 손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요동성 공격할 때 고구려 동천왕이 지원병을 보내줘요. 이때 희생자도 포함이 되고요. 근데 여기서 그 고구려한테 요동반도 그 영역 할당을 안 해주니까 땅을 안 나눠주니까 이제 여기서 화친을 깨고 고구려가 서한평을 점령을 하죠. 서한평을 점령을 하니까 이제 위나라가 관구검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관구검이 쳐들어오는데 여기서 관구검은 환도성을 점령하고 파괴시켜 놓고 가죠. 고구려 이때 망할 뻔하다가 살아요. 그래가지고 급히까지 여기에 합산이 돼요. 그리고 관구검은 나중에 아마 그 위나라에서 그 내전을 일으켰는데 결국 사마씨한테 다 제거가 돼. 관구검도 결국 반란 때문에 죽어요. 반란을 일으키고 숙청당해. 자, 그 다음에 이제 역대 1위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에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전쟁이고 앞으로 이래서는 안 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탑 1인데 남극 빼고 지구촌 전체가 다 전장이었거든요. 왜냐면 남극은 주인이 없잖아. 북극은 그 일단은 북극 얼음 대륙은 주인이 없는데 북극의 그린란드 섬은 덴마크령이에요. 그리고 그 남극 빼고 지구촌 전체가 다 그냥 피로 물들었으니 뭐. 그리고 아마 중일전쟁 인명패도 아마 여기 합산일 거예요. 그래서 최소 0.6억이야. 그냥 희생자가 최소 억. 한 평균적으로 그냥 대충 1억 이상이 희생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1억 이상의 희생이 생겼다. 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고. 근데 이제 소련은요, 군사력 자체는 강하지 않아요. 군사력 자체는 강하지 않는데 이때 혹시 여러분들 그 영화 에너미 앳 더 게이트 본 사람은 알겠지만요. 개인적으로 나는 그 뭐냐 그 레이첼 와이츠가 되게 이뻤거든. 그 에너미 앳 더 게이트에서 레이첼 와이츠가 되게 눈이 이뻤어요. 그 레이첼 와이츠가 그 미이라 시리즈에도 주연이었는데 그 레이첼 와이츠가 거기서 되게 수수한 차림에 되게 막 이쁘게 나왔는데 그 전투복 사이에서 이제 안 보여서 그러는데 그 되게 글래머더라. 그 에너미 앳 더 게이트 전쟁 영화인데 배드신이 딱한번 있어요. 그 배드신이 딱한 번인데 되게 화려한 골반을 갖고 있더라고. 어쨌든 넘어가고요. 어쨌든 되게 이뻤어. 되게 이뻤는데 그 배드신 하나 때문에 19금이 됐거든. 근데 거기서 보면요,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배경인데 그 에너미 앳 더 게이트에서 그 소련의 그 전투가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총도 다못 나눠줘 가지고 일단은 탄약만 줘요. 일단은 그 탄약만 줘 가지고 일단은 탄약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총을 든 사람을 따라간다. 그래서 총을 든 사람이 앞에서 쓰러지면 뒤에 따라가던 사람이 그 총을 들고 다시 쏜다. 1인 1총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작전으로 쓰다 보니까 소련이 희생자가 제일 많았어요. 그 다음 희생자가 제일 많았던 쪽은 이제, 물론 중국만의 희생은 아닌데, 중국과 일본, 그리고 저기, 일본이 전쟁터였던 그 아시아 태평양 전선에서만 사망자가 2천만이야. 그리고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하고 가스실, 그리고 일본이 그런 위안부 등 각종 전쟁 범죄를 저지르면서 민간인 희생자가 엄청나게 끔찍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자가 1억이 넘어요. 어쨌든 그래서 역사상 가장 희생자가 많은 전쟁이었는데, 그래서 진짜 이런 세계대전 같은 전쟁은요, 앞으로도 없을 것이지만 앞으로도 일어나선 안될 전쟁이죠. 자, 그럼 이제 번외 순위 한번 가볼게요. 번외 순위, 역사적으로 사망자가 많았던 번외 순위긴 한데, 이제 임진왜란 같은 경우는요, 내가 하도 궁금해서 조사해봤어요. 근데 이거는요, 일단은 정식 기록에 나온 것만 따지면,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이런 거에만 따지면, 전쟁으로 인해서 사상자가 민간인 포함해서 100만이라는 거예요. 한반도에서만. 한반도 민간인 포함 사상자 100만. 근데 일본은 주로 군인이 20만이 죽었고, 그리고 명나라는 사상자 한 3만 명. 그리고 포로가 된 사람이 5만에서 6만이라는 거예요. 되게 저 시대 기준으로 많았던 거야. 그리고 한국 전쟁은요, 이거는 누락된 수치가 많아서 저탑 순위권에 못 들어갔을 거예요. 일단은 누락된 수치가 너무 많아요. 그 군번도 없는 군인들이 죽은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일단은 북한, 중국, 소련은 확인된 사망자만 최소 250만이에요. 그리고 남한이랑 유엔 연합군은 확인된 사망자가 일단은 최소 100만이야. 근데 여기서 국군은 14만이 전사를 하고 미군은 4만이 전사했다고 기록이 남아 있는데, 비공식적으로 군번도 없는 사람들이 죽은 경우도 있고요. 그 민간인 피해가 엄청나게 컸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남북 모두 국토가 엄청나게 파괴가 됐는데, 일단은 산업시설은 북쪽이 피해가 더 컸어요. 그때는 북한 쪽이 그 중공업 시설이 더 많았어. 그래서 이쪽이 더 희생이 컸고요. 그리고 중국이 인해전술로 거의 한 아마 100만 가까이 왔을 거야. 그래서 중국이 그 인해전술로 죽은 병력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뭐 납북된 인원이나 월북한 인원 등등을 포함을 하면요, 정확하게 사망원이 인원을 그 분석하기가 좀 힘들었다고 보면 돼요. 지금도 발굴이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그럼 이제 베트남 전쟁. 베트남 전쟁 같은 경우는요, 생각보다 희생자가 많지가 않아요. 그 북베트남이 한 85만이 죽었고, 그 왜냐면 우리가 베트콩 찾아다닌다고 계속 그 남베트남 간 다음에 거기서 쫙그 붙었죠. 그리고 여기 북베트남 편에 꼈던 중국, 소련, 북한 사망 인원이 한 1130명쯤 된다 그래. 그리고 민간인 한 10만 넘게 죽었고, 남베트남은요, 일단은 민간인 합해서 한 5, 60만 죽었고, 근데 연합군 쪽은 조금 기록이 조금 한 이렇게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 거는요,
이거는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베트남 전쟁 관련 기록이 있었기 때문이고, 일단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의 영토에서 일어난 전쟁이 아니라 정확하게 파병된 인원들 중에서만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포함이 딱그 숫자가 정확하게 남은 거예요. 비교적 정확하게 남은 거야. 그렇다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베트남 전쟁이 드러났던 영화는 그 대표적으로 그게 있죠. 대표적으로 그 포레스트 검프. 포레스트 검프에서 주인공 포레스트가 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했었던 그게 나오는데요. 어쨌든 그 베트남전에 참전을 했었는데, 뭐 그랬었고, 그 다음에 근데 포레스트 검프 중간에 내가 기억이 좀안 나요. 그렇고, 그래서 포레스트 검프는 그렇고요. 그 다음은 이제 뭐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다음에 그 베트남 전쟁 관련 영화를 님은 먼 곳인가? 물론 이제 픽션이었겠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는 있었다. 딴따라 공유한 적이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이냐? 그리고 또 이게 뭐가 있는데, 알포인트 이것도 픽션이에요. 사실 그 알포인트는 사실 약간 공포 영화 소재가 좀 껴있는 전쟁 영화죠. 알포인트는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베트남전 참전했던 선생님한테도 내가 소문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공교롭게 그 선생님이 담당했던 수업이 환경이라는 과목이었는데, 거기에 그 베트남 전쟁 그 고엽제 얘기가 나오죠. 어쨌든 베트남 전쟁에서 그 고엽제 뿌린 거에 대한 그 피해도 엄청날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늘 그 전쟁의 역사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 정말 인류가 약간 몰라, 자기들 말로는 생존을 위해서 싸웠다고는 하지만 꼭 그렇게 전쟁을 해야만 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이제 나는 이제 민방이지만, 이제 전투복을 공식적으로 입을 일은 없지만, 그런데 이 나중에 진짜 막 몰라, 전시 상황에 징병이 되면, 그러면 또 민방위들까지도 부를 수도 있거든요, 병력이 없으면.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 나는 멘탈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 전쟁 때 살아 있었던 분들이 아직도 살아 있는 분들이 많죠. 아직도 살아 있는 분들이 많은데, 한국 전쟁 때 살아있던 분들이 이제 몇분 이제 그 위안부 그 희생됐던 그 피해를 입었던 그 분들만큼보다는 많지만, 이제 그분들도 이제 한 세대가 끝나가기 때문에 이제 점점 이제 얼마 안 남잖아요. 지금 난 민방위신 분이죠. 근데 일단은 그 통일이, 한국 전쟁을 겪어왔던 세대들이 과연 통일을 보고 눈을 감을 수 있을까? 근데 현 세대로 봐서는요, 일단은 휴전 중인 한국 전쟁이 종전을 선언을
하는 거를 보는 것부터가 일단 우선인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그것도 되게 힘들어 보이죠. 그것도 되게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고, 참고로 네, 현 대통령 문 대통령이 이제 뭐냐, 지금 60대인데 지금 대통령이 한국전쟁 실향민 출신이죠. 왜냐면 그 원래 고향이 저기 북한 쪽이었는데 거제도에 피난와서 태어난 거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대통령 세대는 아마 한국전쟁을 안 겪고 한국전쟁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 아마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은 현직 지금 정치인들 세대가 그렇게 교체가 돼가고 있고요. 그때 아픔이 그렇게 세대가 바뀌어가면서 잊혀진다는 게 일단은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제 좀 살아있는 분들 중에서 진짜 고향에 다시 가보고 싶은 분들도 있을 텐데, 현실적으로 지금 아마 이뤄지기가 거의 힘들 수도 있다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지금 정치하는 세대들은 그 자기네 약간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그런 것 같아요. 자기네 세대가 똥 싸는 거를요, 다음 세대 보고 똥 치우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한번 그렇게 그냥 결론을 내보고 싶어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내가 정치를 할건 아니고, 내가 정치할 것도 아니고, 모르겠어요. 만약에 내가 우리나라에 살고 있을 때 전쟁이 나면 내가 할수 있는 민방위로서의 그 향토 방위는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보고요. 네, 그러면 자, 이제 아마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도 이 전쟁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을 거예요. 보장은 없겠지만 더 이상 정말 그런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자, 그러면요, 오늘 새로운 2021년 버전의 전쟁의 역사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성인 여러분들, 네, 그러면 다음번엔 그냥 다른 옷 입고, 다른 컨텐츠로 올게요. 안녕. 컨텐츠 끝.